보훈군을 위해 임시회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회기로 개회해 소셜미디어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사 처리하고 776억 원이 증액된 5,27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에는 덤벙 군청문화관 건립과 공원 조성, 사양 와교관 연도교 가설, 우주랜드 조성 등 37건의 국도비 보조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이 어윤태 영도구청장과 함께 오늘 국회에서 열린 세계 부부의 날 기념식에서 제1회 영호남 화합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제20주년 세계 부부의 날과 국가기념일 제정 8주년을 맞아 순천만의 아름다운 경관과 순수한 자연을 노래하는 순천만 테마 6곡의 노래 발표로 영호남 화합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광양시 희망일자리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19대의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이 취업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온 19대의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지금까지 52개 업체에 144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주최하고 나간읍성 가야금 병창 보존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가야금 병창 경연대회가 23일과 24일 나간읍성 객사 특설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경연은 명인부와 대학부, 신인부, 학생부 등 8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관광객들을 위한 명창들의 특별 공연과 함께 가야금 병창 체험장도 운영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한 김병무 선생의 선행과 공덕을 기리는 적덕비가 순천에 세워졌습니다. 1903년 순천시 나간면 석흥리 출신의 김 선생은 한학에 조예가 깊었던 선비로 지난 1956년과 1962년 수해를 당한 마을 80여 가구에 쌀을 나눠주고 평소에도 나눔을 실천해 나간면 오금지에 세워졌던 목비에도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